아 얘가 여기 오면 좋겠다. 여기 오면 그러니까. 이제 바로 틱톡 찍는 건데. 나 빨리 소프트크림 먹고 싶어. 와 이거 먹고 싶어. 이것도. 우와. 약간 일본에 진짜 비슷한 거 있거든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카라멜이구나. 아 여기서 많이 사가면 되겠다. 와 형. 네? 한 마리가 없네. 아니,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까 어디 있었어요? 저기? 응. 저희 어떡하죠? 그냥 한번 둘러볼까요? 그냥 일단 쭉 가볼까요? 네. 어, 저기 뭐 있다. 있어요? 뭔가 아, 관광객 출입 금지. 아이고. 선상 갈까요? 여기도 예쁘면 그냥 여기서 지금 여기? 어, 상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산 이렇게? 어 고고고 오케이. 아, 어? 괜찮은데? 여기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부터 다 초원이라 갑시다. 날씨 엄청 좋습니다. 아 눈물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 갈 거예요? 응. 아 마스크. 아 카라멜 있네. 네 카라멜. 그다음에 숙소에서 고항에도 있긴 있어요. 이거 숙소에서 한번 먹을까요? 어 우유 하나 마시고 싶다. 우유 밑에도 있다던데. 있어요. 예, 네, 요거는 이제 멜빈 우유고, 생 우유는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아마. 오. 하루. 네. 나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니다. 샀습니다. 치즈 샀어요? 제주. 나는 치즈 아니고 쿠키랑 카라멜. 이거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가자. 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어.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진하다. 어, 약간 뭔가 쫀득해서 약간 터키 아이스크림 느낌도 있어요. 맞아. 이거는 제주 녹차 밀크티. 진짜 맑다. 마셔볼래? 녹차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서. 아 그래? 제가 어릴 때 우유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제가 거의 물 대신 우유를 먹었을 정도로. 초등학생 때는 물보다 우유 많이 마셨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렇게 집에 물이 없어요. 우유만 이렇게 항상 두 팩씩 있어요. 아 진짜? 큰 걸로 두 팩씩 냉장고에 있으면 하루에 한 팩씩. 여러분, 최소. 여러분 아셨죠? 손찬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우유를 많이 마셔서 그렇대요. 지금 만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고 계시면 180 하루에 우유 한 팩씩 드세요. 큰 걸로 1리터로. 진짜로? 그렇게 마셨어? 1.5리터짜리로 다 먹었죠? 맛있었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근데 다 우리 다음 목적지가 아직 못 어? 아니 한번 노트 봐봐요. 그거 볼까? 제주 돌문화, 돌하르방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아,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1시간 아, 20분 정도 걸려서.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어디 갈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추천 다른 멤버 아, 누구한테 어? 받아볼까? 그때 쫄롤 안끙 형이 네. 제주도 갔다고 했으니까 아,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지금 그럴까요? 나 자, 그러면 제가 쿤형 할게요. 오케이 쫄롤한테 해볼게. 형 혹시 제주도 갈만한 데 어디 있어요? 형 저희한테 아, 좋다.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추천해 주세요. 그 바다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체험해 봐. 잠수? 그거. 아 그때 다이빙했다 했죠. 그 다이빙 아니 다이빙 말고 그 배 타서 약간 배 같은 게 생겼는데 약간 바다 밑으로 가는 게 아 잠수함 잠수함 관광. 우와 어, 어디 있지? 그거 재밌어 봤던데. 아 그건 재밌겠다. 아니 그거 진짜 한번 타봐. 그거 재밌어. 근데 여기 잠깐만 그게 문제죠. 뭐 먹었어요 그때? 나 그때 천호랑 같이 갔을 때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내가 아는 진짜 맛집 하나 추천해줄게. 어?
거기 돼지고기도 맛있고 그리고 그 전복구이도 있어. 오. 어. 거기 나이다가 저... 나이다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오케이, 거기 될 수 있으면 저녁에 갈게요. 예. 아, 야. 알겠어요, 형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아. 네. 역시 쿵거. 역시 쿵거는 날 배신하지 않아. 형 철라한테 한번. 어젯밤에 갑자기 맞아? 내일 농구할래 해서 맞아. 제가 안 피곤하면 될 수 있으면 간다고. 맞아. 오, 철라 씨, 저희 지금 촬영 중인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야? 어. 좋겠다. 우리 지금 다음 가는 곳이 좀 정해야 되는데. 혹시 지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천해달라고? 네, 맞아요. 맞아, 철라야. 아, 그 내 목소리 지금 출연 중인 거지? 어, 맞아, 네, 출연 중이다. 출연료 줘. 철라, 이따 농구 안 할 거야? 아, 맞아. 어? 이따 농구 안 할 거야? 농구? 아니, 니네 제주도 있다며. 아니, 이따 저녁 7시에 와. 그럼 이따 와. 근데 왜 안 알려줘? 그러니까. 알려줄게. 아, 뭐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목장에 있거든. 목장. 아, 목장 왜 가? 아, 목장 왜 가? 그림이 예쁘긴 하지. 그렇지. 재미 없잖아. 그렇지 않아. 서귀포 쪽에 그 실탄 사격 있거든. 오, 어, 재밌겠다. 사격. 총으로 실탄 사격. 진짜 총. 오, 여기 가까워. 15분. 오. 가깝네. 어, 너무 재밌겠다. 근데 여기 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아. 버기 같은 거? 버기 카. 버기. 버기. 버기 카. 어. 어. 그것도 오. 진짜 재밌어. 일단 한 게. 오, 진짜 여기. 재밌겠네. 가볼까요? 오, 네. 재밌겠다. 재밌게 놀고 일단 농구해. 아. 믿을까? 그러면 출연료 줘. 고마워. 아, 그래. 이따 보자. 이따 보자. 혹시 츤데레. 회장님. 회장님. 훈영한테도 지금 밥 추천 왔거든요, 식당. 어어. 해서. 아, 너무 든든. 네, 카톡 왔어요. 철로한테도 오고. 갔다가 응. 시간 되면 여기 가서 먹을까요? 좋아요. 진짜 가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가봅시다. 바이바이. 어, 어. 말 움직인다. 뭐 해? 말 움직이는데? 뭐 하고 있어? 와, 말 제대로다. 찍을까요? 네. 고. 세. 에. 5, 6, 7, 8, 예! 오. 아. 제대로다. 어, 좋아, 좋아. 와, 말 얼굴 이렇게 제대로 나왔다. 드디어. 약간 둘 다 쓸 수 있겠는데? 초원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예비가 많아졌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사격 랜드. 들리세요? 우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실탄 쏘는 것도 있고, 또 클레이 사격도 있는데, 오늘 저희는 클레이 사격으로. 와, 너무 좋다. 해봐.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 저도 처음인데 제가 사실 총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클레이 입장이구나. 우와. 오. 오. 어, 나 무서워. 아, 저거 겨눠서 하는 거야? 우와. 우와, 진짜 무섭다. 봤어? 빵. 아니, 몸이 이렇게. 어, 나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아, 긴장. 이것도 이거 착용하면 돼요? 네. 한 명만 올게요, 먼저. 한 명만.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접시가 날아가면 총에 여기랑 총에 여기를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보면 안 돼요? 총. 총을 보면 안 돼요? 예, 여기랑 여기를 보지 말고 핵심은 접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얼굴 붙여봐요. 괜찮아. 접시 보고 열어요. 힘으로. 오케이. 아, 재밌다. 뭔지 알겠다. 게임으로 하는 거랑 완전 이미지가 다르네요. 갑니다. 보. 접시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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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오, 오, 오. 아, 양분도 굉장히 잘 가지고.
부신 거죠? 너무 멋있다. 아! 오케이. 너무 높아요. 아! 허리 펴고 몸 앞으로. 오. 오. 아, 아이고 근데 어땠어? 어땠어? 와 진짜 힘 많이 필요한 거 같아. 아 그래? 네. 와 근데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하고 나니까 진짜 재밌다. 네. 잠시만요. 오 맞았어 근데. 우와 두 발 다 맞췄어. 시작부터 두 발 다 맞췄어. 잘한다 뭐야? 오! 현재 네 발 중에 세 발. 근데 약간 매운맛 양궁 같아. 양궁 같이 약간 딱. 오! 또 맞췄어. 오! 방향 맞아요. 잘 맞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오. 우와. 뭐 재능 있는데? 다 맞추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맞추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갑니다. 아, 이거 찍어줘야겠다. 감사합니다. 형 왜 이렇게 잘해요? 에? 그냥 자기 눈으로 봤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잘 몰랐어. 12발 맞았어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선찬이가 너무 잘했는데? 아니야 저 거의 못했어요. 어 그래? 거의 4개? 네. 에? 아닌데? 아니 더 했어요? 어 더 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와 근데 어때요? 엄청 반동 심하죠? 어 여기 너무 힘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 할 때도 엄청 힘이 있어야. 어 아 이거 4천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아무튼 뭔가 봐 비로소 남자가 된 느낌이야. 어디서 해야 되지? 됐어 됐어 됐어. 파이 씨. 아니 한번 음악 있는 걸로도 한번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완성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마주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5678 오케이 7 8 저희 지금 이거 네 번째 한 건가? 맞아요 네 번째다 네 번째. 처음이 어디였죠? 시장? 벌써? 끝나는 거야? 몇 시요? 4시 10분 와 어? 그 여기서 아마 시장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아 그럼 가서 밥 먹고 구경하고 챌린지 찍고 하면 딱 되겠다. 와 생각보다 시간 빨리 지났나. 어 시간이 알차게 그쵸. 못 해본 것도 많이 해봤어. 맞아. 사격도 해보고 많이 한 것 같아. 경험을. 그러면 가볼까요 시장? 네 하나 둘 셋. 저희 동문시장 지금 도착했잖아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지금 6시라 일단 챌린지부터 성공하고 네, 네. 거기 가서 먹을 구경. 거 있으면 구경할까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출발. 왜? 아무 다른데? 어떻게? 이쪽이야. 다시. 식스. 아직 반대편도 있다. 아, 반대. 어, 형. 다시 기 다시 맞기.
근데 하시마키 뭔지 모르겠어. 하시마키 뭐야? 어! 흑돼지 철판구이. 야시장 전체가 7시에 오픈이에요. 저쪽은 뭐 없어요. 그 야채나 그런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떡볶이 팔고 이런 데가 아 그래요? 그냥 저도 떡볶이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우리 떡볶이? 떡볶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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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장이네요. 보기만 해도 재밌어. TV에서 많이 보던 시장. 와 사람 진짜 많다. 우와 이거 진짜 냄새. 이런 거 진짜 시장. 진짜. 시장에만 있는 거. 나도 신기하다. 아 그래? 서울에는 이런 거 많이 없나?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 근데 뭔가 제주도 특산품들이 많이. 아, 여기도 귤 모자 반해. 오대. 우와. 잠시만. 맛있겠는데? 먹고 싶은 거 이제 김밥 있고 순대, 떡, 뭐 만두. 김밥. 김밥. 우와 나왔다 나왔다. 왔다, 왔다. 떡볶이 데스. 떡볶이 데스. 떡볶이. 김밥 데스. 김밥. 응? 한 한번 보여주세요. 응. 근데 여기 안에 김밥이 있고 뭔가 계란. 있고 만두도 있고 아 올스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 먹어볼까요? 와 떡이 진짜 크다. 떡이 진짜 크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쫀득쫀득쫀득. 완전 그 달콤한데요? 네. 먹어. 내가 매운 거 못 먹어요. 이건 안 맵다.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거 안 매워요. 너무 좋아. 역시 뭔가 이런 거 먹으면 시장에 그런 느낌이 딱 들어.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 아까 김밥을 여기 찍어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몰랐어요. 항상 순대도 김밥도 이런 식으로 찍어 먹으면 짠. 또 약간 색다른 맛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새벽 2시 반에 나가고 지금 딱 6시 반, 아니 6시 15분인데 그러면 12시간 하고도 그러니까 2시간에서 진짜 18시간 너무너무너무너무 알차게 너무 진짜 근데 17시간 정도 저는 거의 논스탑 진짜 거의 한 3일치를 하루도 아니야. 열몇 시간 만에 5일치 아니야? 거의 사실 그 타투 타는 것도 하루는 노는 거고 사격하는 것도 하루는 노는 거고 농장 가는 것도 어쨌든 목장? 목장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뭔가 새로운 맛이었어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먹었던 약간 너무 진한 것도 아니고 약간 순한 맛인데 그래도 뭔가 서울을 느껴지는. 저는 카츠가 마지막에 달렸을 때 진짜 약간 재밌었어요. 아 진짜 맞아요. 거의 레이스였지. 처음부터 재밌었다. 정이 완전 처음이라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거 없다니까. 아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어.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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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어요. 저는 순대 내장류만. 우와 맛있겠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순대
이제 순대 내장 많이 해서 이게 간. 이게 염통. 염통 아니야? 나 이거는 먹어봤는데 이거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아, 곱창. 아 곱창이요? 나 형 좋아하지 않아요? 네 곱창 너무 좋아하죠. 곱창 이거 떡볶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울마초에도 먹으러 갔어. 오. 내가 좋아하는 맛. 나 이거 완전 좋다. 이게 뭐라 했죠? 간. 간. 간 진짜 맛있어. 에? 이거랑? 이거 떡볶이 소스? 아, 곱창. 곱창 많이 먹어요. 곱창 진짜 좋아. 이거 써? 간. 아직 안 쓰지 않아. 간. 맛이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아요. 왜요? 퍽퍽하죠? 응. 순대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순대 이거 먹었었어야 돼. 이제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어 25분? 그치? 30분 대박. 저희 빨리 먹는 거에 집중하고 저희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땅화에서 봐요. 네, 아 형 수고했다. 네, 저희가 제주 항공까지 몇 시에 도착했죠? 지금 7시 반? 7시 반 아니죠. 저희 7시에 도착해서 이제 입국 수속 마치고 지금 여기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인데 맞아. 챌린지 다섯 개도 다 찍고 또 7시까지 도착해서 이제 무사히 예, 미션 성공했습니다. 와, 와 진짜 뭐 오늘 이번에 그 제주도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이었는데 진짜 재밌는 자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또 다음 화는 저희가 뭔가 어떤 걸 하고 싶을지 정할 수 있잖아요. 오. 저희가 딱 정하진 않았는데 네. 저희끼리 이제 얘기한 거는 뭐 스키장을 가고 싶다라고 오. 생각했고 또 어디 뭐 해외여행을 또 갈 수 있으면 오.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제 얘기를 통해서 네. 정하는 걸로 하고 다음 화에 저희가 원하는 걸로 네. 이제 다음 화는 그렇게 정하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러 가야죠. 네. 김포. 이제 김포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오늘 네. 무에. 오늘 무에.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